인도네시아 빠져라. 빈살만 회담. KF-21 전투기에 30조 원 최종 제시. 인도네시아 장관 패닉에 빠진 통쾌한 상황. 한국산 무기 30조 원치 석유 구매 협정. 인도네시아와의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에 난항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문제만 언급하면 인도네시아에 대한 비난이 도배가 되는 걸 관련 기사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퇴출을 시도하면 시도한 측이 그간 받은 금액 중 전부 혹은 상당 부분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는 송사에 휘말리게 된다. 그냥 놔두고 계약대로 밀고 가서 못 따라오면 떨궈버리면 되는 문제다. 인도네시아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에서 분담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대략 개발비의 약 20%인 1조 6천억을 분담하고 시제기 1기와 기술자료. 전투기 48기의 현지 생산 권한 및 생산 준비를 위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 1월까지 2,272억 원 납부 이후 4년 가까이 미루다가 2022년 11월에 94억 원, 23년 2월 417억 원을 추가 납부했다. 이는 당초 지불 일정에 따른 1조 1천억 대신 2,783억 원만 납부하고 8천억 이상 연체된 상황이라고 한다. 정확한 계약 사항을 알 수는 없지만 이미 계약에 따른 납부를 미이행한 경우 당연히 그에 따르는 이자가 붙는 것이고 지불 연체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한국 측이 미납분을 대신 지불해 사업을 진행시켰을 것으로 봐야 한다. 최근에 추가로 인도네시아가 지불한 대금에서 미이행 부분에 대해 발생한 연체 이자를 차감해야 하는 등 원칙대로라면 까다로운 문제가 남을 것이고 무엇보다 2026년 6월이라는 대금 완납 마감 기한이 있는 상황에서 분담금 1조 6천억 중 2,800억 정도를 지불한 상황이다. 이행률이 4분의 1에도 한참 못 미친다는 의미다. 인도네시아 측은 지불 계획에 인내 재협상을 한 해 만에 하지만 협상의 주도권은 어차피 한국 측에 있다. 연체 금액도 엄청나서 제때 납부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재협상의 동의 여부는 한국 측 결정일 뿐이다. 한간의 인도네시아의 시장을 들어서 인도네시아가 갑이라고 하는 부류도 있지만 신용불량 수준의 국가의 시장은 어차피 폭탄일 뿐이다. 게다가 인도네시아가 갑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게 한국이 동남아권에 거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베트남에 집중하는 것을 보고 자국에 투자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것이 인도네시아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갑질 중인 중국의 상황이 아니라 투자해달라고 애걸하고 다니던 90년 중반 물결표 2000년대의 중국에 가깝다. 인도네시아가 현재의 중국처럼 갑질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더구나 이 사업은 한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 양측의 항공기업체가 포함된 정부 간 계약이다. 계약 이행을 제때 하지 않은 책임은 명백히 인도네시아에 있는 상황이고 추측컨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미납금은 한국 정부나 KAI 측이 대신 지불해서 사업을 이행하고 있을 것이므로 그간 미납금의 막대한 이자는 인도네시아가 추가로 물어야 할 사안이다. 한국은 2026년 6월까지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터무니없는 억지 요구 들어주며 재협상 안 하면 된다. 기간이 정확히 도래한 이후에는 통상적인 계약 규정에 따른다면 계약 미이행으로 인도네시아의 권한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고 인도네시아는 퇴출될 것이다. 그보다는 인도네시아에서 파견된 기술진이 기술자료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더 신경 써야 할 것이다. 분담금 비중으로 복원돼 넘겨지는 기술이 대단한 것일 수는 없고 아마도 현지 라이센스 생산을 위한 생산 재반 기술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으로서는 명확한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고 납부 미이행으로 인해 연체 이자까지 발생했을 것이 명확한 사항에서 굳이 재협상으로 저들의 분담금을 탕감해주거나 해서는 곤란하다. 한번 선례가 생기면 이후 계약에서도 두고두고 이런 문제에 시달릴 뿐 아니라 항공산업의 특성상 최초 구매자는 런칭 할인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이 업계 관례다. 인도네시아는 KF-21이라는 신조기를 구매함으로써 이미 런칭 할인 이 들어간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장기 거액 미납한 진상 고객이다.
이런 부류를 화가 난다고 우리 손으로 퇴출시키면 한국이 계약 불이행으로 대치기 당할 수 있다. 더구나 이런 국제통상계약은 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재판하기보다는 영국 등의 상사재판소 중재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 결론이 한국에 100% 유리하게 진행된다는 보장도 없다. 현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터무니없는 재협상에 절대로 응하지 말고 2026년 6월까지 진행해서 계약 불이행으로 합법적으로 퇴출시키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보면 된다. 그냥 무시하고 떨궈버리는 게 한국이 최상의 이득을 누리는 시나리오니까 인도네시아 진상짓에 반응할 필요는 없다. 2. 중 세 번째 항모, 함재기 출격시험 임박, 대만 압박 강화되나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의 함재기 출격시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의 항모 전단 전력이 크게 향상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푸젠함에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함재기인 J-15T와 함께 함재기 출격을 돕는 전자기 사출기, 캐터펄트까지 장착된 것으로 알려져 실제 작전 투입이 가능해지면 중국 해군의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의 군사적 마찰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밀룡의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중국 웨이보의 전문가들이 올린 푸젠함 사진이 중국 안팎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사진에는 관제탑의 레이더 시스템 장착이 완료된 모습, 전자식 캐터펄트 설치 등이 완비돼 항공기 이착륙 준비가 완료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 대만 해군사관학교 교관인 누리시 전문가는 SCMP와의 인터뷰에서 푸젠함에 설치된 레이더는 능동형 일상배열 레이더로 추정되며 푸젠함의 다음 단계는 J-15T 전투기의 출격시험이 될 것이라며 캐터펄트 설치가 수개월 전에 완료됐고 선박의 전력 공급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전투기 출격시험이 곧 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J-15T는 중국에서 지난 2021년 기존 항공모함 주력 함재기인 J-15를 개량해 캐터펄트 이용이 가능토록 만든 함재기다. 그동안 지상 이착륙 훈련은 진행됐지만 항공모함에서 캐터펄트를 실제 활용한 이착륙 훈련은 아직 진행된 바 없다. 함재기 출격 훈련이 성공할 경우 푸젠함은 실전 투입이 가능한 전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 안팎에서는 푸젠함의 함재기 출격 시험이 8월에서 10월 사이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월 1일은 인민해방군의 창설 기념일이고 10월 1일은 중국 국경절인 만큼 양대 기념일 중 하나에 맞춰 해당 테스트를 끝내고 전력을 과시할 것이란 분석이다. 저우천밍 중국 군사 전문가는 SCMP에 캐터펄트가 1년 이상의 정밀 교정을 거친 만큼 이제는 J-15T 위 비행시험이 올해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8월까지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10월 1일 국경일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푸젠함의 함재기 출격시험이 성공하면 중국은 처음으로 전자식 캐터펄트 이착륙 방식의 항모를 보유하게 된다. 그동안 중국 해군은 구형 스키점프 방식의 항모만 보유해 작전 능력이 제한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푸젠함이 실전 능력을 갖춘 뒤 배치를 마치게 되면 대만 해협 일대의 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3. 누리호 비행, 정상, 사라진 다솔은 사출 실패.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 누리호. 한 달 전 세 번째 발사가 성공했는데 오늘 23일 비행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리호에 실려 사출될 예정이었는데 그간 위치가 추적되지 않아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큐브 위성 다솔은 결국 누리호에서 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5일 3차 발사된 누리호의 엔진과 제어 등 발사 관련 시스템이 모두 정상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이후 3단 분리 작업도 목표 고도 범위 내에서 마쳤고 지구를 24시간 관찰하는 역할을 하는 주탁재 위성, 차세대 소형 위성 이후도 정상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지구 자기장을 관측하는 부탑재 위성 중 여섯 번째 위성, 다솔의 위치가 발사 직후부터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성, 사출 여부는 어제 저희가 영상과 신호로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7기가 확인됐고, 1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과기점 통보는 다솔이 위성 사출관 문이 열리지 않아 사출되지 않은, 즉 누리호에서 내리지 못한 것으로 최종 판정했습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솔이 사출돼야 할 시기 사출관 개방 확인 신호는 없었고, 다솔이 사출됐다면 느껴져야 할 진동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다솔의 사출 장소에 카메라가 달려있지 않아 구체적인 원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과기부는 사출 명령은 정상적으로 내려졌고, 사출관 문의 전력 상황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2조 원을 투입해 누리호보다 성능이 높은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의 연구 책임자로 나루호 일부 설계와 누리호 시스템 수립 등을 담당한 박창수 박사가 선정됐습니다.